우와, 케이크 들어갔어. 어머, 어머. 이거 뭔가? 네, 스마일 맞아? 이거? 둘 다 먹고 싶은데, 하나만 먹어야 된다면. 그거 먹자. 노릇노릇하고 좋은데? 진한 거 같아. 참는다. 내가 참는다. 내가 참는다. 내가 참는다. 솔직히 달달한 거냐 약간 짭조름한 거냐 맞아. 그 차이인데 이거 먹자. 약간 자극이 없었으니까. 우와, 풍선 포메이드도 베이킹 돼지 돼지. 오, 냄새 봐. 기름이 막 장난 아니다. 잘잘잘잘잘잘 짠. 뭐야 이게? 이게 뭐야? 라벤더 밀크. 안 좋게? 자기야, 나 가운데 거 먹고 싶은데. 그래? 나 내가 먹어. 까질 것 같은데. 짠. 고맙습니다. 빵 오랜만이네요. 아, 맛있다. 내가 그 여자 살인마 얘기해줄게. 무서워 죽겠다. 여자 살인마야? 여자애가 전에 만났던 남자 친구가 진짜 쓰레기였어. 그 여자애를 거의 죽이려고 한 거야. 한동안 그렇게 폭행을 당한 거야? 계속 폭력에 시달리다가 어느 날 화장실에서 자기를 때리기 시작했대. 근데 그 여자애가 너무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목을 조르길래 그래 나 그냥 더 이상 못 하겠으니까 그냥 끝내달라고 했대. 미미라고 하자. 미미가 지금 살인자야. 그래 너가 죽어가는 모습을 봐 엄청 비웃으면서 거울에다가 이렇게 얼굴 이렇게 돌린 거야. 너 뭐라고 너 죽어가는 모습. 그렇게 하고 정신을 잃고 기억이 없대. 근데 아무튼 걔는 죽지 않았고 다음에 만난 남자친구가 걔가 죽였던 남자였어. 그 남자를 에덴이라 하자. 이제 미미랑 에덴이랑 만나게 된 거야. 서로 술 먹는 것도 좋아하고 놀러가는 것도 좋아하니까 막 차 타고 돌아다닌 거지. 유럽의 그 풍경들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잖아. 그래서 미미가 그랬대. 에덴아 이 풍경 너무 아름답지 않아? 정말 너랑 보기 위해서 현상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근데 에덴이 부럽다 미미야. 나도 너처럼 그렇게 이 풍경을 보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근데 나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아 이랬대. 근데 이미 그 에덴은 병이 들어있던 상태였던 거고. 병이 들었다고? 어, 마음에 병이 든 거지. 그래서 미미한테 계속 그 얘기를 했대. 술 먹고 더 죽여달라는 얘기도 하고 이렇게 총 이렇게 있지. 이걸로 머리에다 대고 쏘는 거를 계속했대. 어느 날에 월마트에 가서 주차장에 불이 서 있었는데 또 그 총을 쏘는 모습을 계속 하고 있더니 너 진짜 진짜 죽고 싶냐. 그러니까 나 진짜 죽고 싶다. 근데 그게 진짜냐. 그러니까 나 진짜 진실이다 이래서 나는 널 사랑하니까 너를 위해서 못 해줄 건 하나도 없어. 죽여준다고? 어, 하고 그 남자의 목을 뒤에서 졸라가지고 이렇게 아빠 초코하듯이 죽었는데 그 남자가 결국에 죽었어. 나는 그걸 보면서 아, 진짜 이거 어떤 감정일까 이 생각이 들었거든. 나중에 그 미미가 끌려왔겠지? 바로 왜냐면 경찰이 왔었거든. 진술을 하잖아. 진술을 하는데 약간 말이 안 맞는 거야. 이상한 거야. 그래서 그 조사관이 파봤어. 미미의 진술을 듣고 아 이거 지금 얘가 연기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다는 거야. 미미가 했던 증언 중에 자기가 목을 졸랐고 그렇게 해서 걔가 거의 기절했고 못하겠다는 듯이 말을 하니까 에덴이 자기의 손을 코와 입으로 갖다 대고 근데 계속 해달라는 뉘앙스를 했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미 에덴은 그럴 상황이 아닌 거지. 이렇게 막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상황이 아니야. 걔는 이미 거의 이제 삶을 놓기 전이었던 거지. 미미가 솔직하게 말하자면 맨손으로 사람을 한번 죽여보고 싶었대. 알고 보니까 미미가 에덴을 죽인 거고 미미는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있었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 아, 죽여달라고 한 적이 없는 거야? 없는 것 같아. 그거는 확실하게 나오진 않아. 왜냐면 정황이 없으니까. 대박인 거야. 그래서 에덴의 부모님들이 미미를 용서해. 그러면서 비록 내 아들은 죽었지만 신이 나를 용서했듯이 나도 너를 용서한다고 너는 사랑받을 사람이고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해줘. 근데 이거를 에덴의 친척들, 사촌들은 에덴의 죽음을 자기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거였어. 친척들이? 근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있긴 해. 종교적인 그게 강한 종교적인 사람들. 근데 진짜 그 부모님들이 유명세나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나는 근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근데 진짜 반전인 거. 걔는 26일 살이었어.
투투 지났네? 아, 투투 지났으면 됐지. 일단 샐러드를 사고. 멋있네. 와, 캠핑용품 진짜 많이 나왔다. 그거는 그냥 집에서 설치하는 거겠지? 확실히 이제 코로나 풀리니까 사람이 많네. 우리 주말에 와도 이 정도는 아니었지 않아? 어떻게 생각해? 샐러드? 오랜만이다, 그치? 샐러드가 하나밖에 없네. 아, 두 개구나, 텐더. 우리는 이거 먹자. 이거다. 이거야? 그래, 그거 사자. 아, 근데 이 드레싱이 별로 맛없어. 닭다리 저거 먹을까? 이거? 바베큐 닭다리? 맛있겠다. 아, 뭐, 머리가 벗겨졌는데, 애들이? 어, 저기 있다. 크림 요거트. 와인 봐도 돼? 근데 진열을 참 제이처럼 했다. 진열은 제이처럼. 이거 먹잖아요, 원래. 고양이. 어머니 없으니까. 서울의 밤은 뭐야? 25도야. 이거 그러니까 그거네. 중국 10대 문화 명주래. 근데 중국? 서울의 밤이야. 우와, 이거 봐. 3리터짜리. 똥싸리. 오, 대박. 오, 멋진데? 대박이다. 오, 좋아하겠다. 그리고 이 파란색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이게 초록색이나 좀 흰색이나. 아, 이걸 좀 더 멋지게 만들 수 없었을까? 그러니까. 아, 나는 오히려 이 케이스가 더 마음에 드네. 오. 구경만 하는 거다. 이런 걸 하나 살까? 과일 그거? 근데 이것도 진짜 안 좋아. 설탕이 덜이잖아. 이거 봐. 배신자라니까, 쟤네. 내가 안 말렸으면 진짜. 이건 왜 이렇게 있는 거야? 엄마, 내 손은 살 안 되죠? 한 세 개. 어, 귀여워. 패키지 잘했다. 귀여워.